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의 딸이 죽어야 했던 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 사사라는 게 뭐냐면 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왕, 이스라엘 국민들의 왕은 누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그 어느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잘 처리해주고 이제 그런 판사격인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통치 말하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참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패했던 시대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로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다른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을 무슨 신이라고 그러냐면 우상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너희들 그 우상신들을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상신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떤 신이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나밖에 없다. 모든 우상신들은 인간에게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섬기면 벌 준대. 그래서 맨날 그 우상 앞에 뭘 갖다 바쳐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섬기고 싶은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이,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천국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럼 그 우상신이에요. 그것은 조건적 신이에요. 조건적 신은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신이에요. 안 하면 벌 주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신을 믿는 여러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항상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떠나고 떠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힘든 시대였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힘든 시대였어.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떠난다면 떠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탕자처럼 떠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선택에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의 선택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상을 믿는,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고, 이래서 그 입다라는 사람의 시대에도,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암몬 족속이라는 암몬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고, 항상 이 암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이, 이제 이 시대가 어떤 때였나, 어떤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 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가 주께 구하노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두 발 다 비벼대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때였어. 그래서 우리가 입다에 대하여 알르면, 이런 배경부터 먼저, 그냥 간단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암몬 족속들이 모여 길랏, 길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요. 길랏의 진친이, 예, 또 암몬 족속이 또 이제 약탈을 하기 위하여 또 쳐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길르앗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 암몬 자손과 대적하여 싸울 자가 누구인가? 모든 길르앗 백성들을 다스릴 싸울 자는 누구이라. 지금 보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전쟁을 나서서 칠 지도자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 길르앗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했어, 지금.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암몬 족속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을 쳐요. 전쟁을 치는데 이제 입다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마중하러 반갑게 마중하러 나오는 맨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이니까 태워서 바치는 불태워서 바치는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이제 전쟁에 팍 이기고 백성들이 막 아, 입다가 최고다 그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입다의 집에서 이 아빠 그 입다를 마중하러 나오는 사람이 주로 누가 나오는데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눈물을 머금고 무남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그 딸이 죽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입다 얘기 때문에 이 입다의 얘기가 그 입다와 그 죽은 입다의 그 딸 외동딸 이 얘기는 상당히 여러분이 아차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 약속 안 지켰다면 뭐예요? 큰일 나고 약속을 지키려면 아차 약속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딸도 죽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꼭 무슨 큰 일을 앞에 두고 이런 약속을 해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거나 무슨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면 내가 꼭 뭐 교회에다가 10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입다처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오해 왜 저는 제가 이런 것을 오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내가 꼭 무슨, 하나님께 뭐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꼭 무슨 하나님이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꼭 이런 걸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참 유치한 신앙이에요. 지금 이 교회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믿음이 아주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만약 성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근데 입다 같은 이런 지도자가 왜 이런, 그런 소원을 하고 전쟁을 쳤을까? 여러분. 예. 네. 자. 전쟁을 제일 많이 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전쟁 기록을 보면 뭐 서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칠 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필리스타인,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전쟁 치기 위하여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 말하기를, 내가 필리스타인을 대항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서 전쟁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면,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필리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 보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겠다. 그러면 다윗은 가서 전쟁 쳐요. 입다고 거꾸로예요. 그렇죠? 자,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우리 대신 나를 위해 쳐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전쟁 쳐라. 그러면 이기게 돼요? 있다. 이런 믿음은 있다는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고. 너무너무 이기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이 안 이기게 해줄까봐, 하나님한테 뭐예요?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권속 중에, 식구 중에, 예. 그때는 하인도 식구였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입다는 하나님도 무슨 뇌물을 받아야만 적어도 뇌물 바치겠다고 뭐예요? 약속이라도 해야만 자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전쟁은 누구 중심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 입다는 전쟁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지금 이겨야 돼. 그 입다는 하나님이 전쟁을 쳐주신다는 이 다윗의 믿음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죠? 그래서 아차 잘못되면 하나님도
그런 거 받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과 입다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의 그 배경을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죠. 왜? 그동안 막 우상 숭배하고 있고 막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고생고생을 하고 있는 판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도 어떻게 배를 쫄쫄 굽고 이제 굶어 어떻게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돌아가 볼까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때는 탕자도 이 믿음이 아버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는 어디다가 껴 맞춰도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랏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지금 전쟁을 칠 싸울 자가 누구인가 없구나. 만약 있다면 그가 길랏 거민을 다스릴 우두머리로 우리가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몬족 속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에 임박한데 그 전쟁을 지휘할 지도자가 하나도 뭐예요? 없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때 길앗인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장녀의 아들이었다. 근데 깁다의 아버지는 길앗이네. 길앗이 입다를 낳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좀 문제가 있는 사나이였어. 그렇죠? 왜? 창녀한테 가서 돈 주고, 이제, 뭐, 그렇게 놀다가, 생긴 사생아가 뭐예요? 입다야. 그 입다의 배경부터 이제 이렇게 탁 나오는.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도 별로인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그렇죠? 이 길르앗의 아내, 이제 본처죠. 그렇죠. 아내도 아들들을 여러 낳았더니, 그의 아내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가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 상속을 받지 못하리니 너는 이 창녀의 아들 그러니까 타국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다른 타국 여인들이 창녀 짓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는 타국 이방인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줄 수 없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 입다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까지 읽으면 우리는 입다는 이 배경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Behind the story. 그걸 안 보고 그냥 왜 입다의 딸이 죽으려나?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 성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 성경을.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하나님. 결국 이 얘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다가 그 자기를 쫓아내는 형제들을 피하여 저 톱당이라는 그런 저 한데,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저 한데 가서 사는데, 근데 입다가 아마 덩치가 크고 쌈도 잘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허영심이 강한, 이게 막 깡패들이라는 얘기예요.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여기 이제 여기에는 이 성경은 이렇게 입다가 형제를 피하여 독당에 가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서 그와 함께 뭐요? 그래서 이제 잡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말하면 뭐요? 이 깡패가 됐다 이 말입니다. 뭐 딱히 뭐 해 먹을 직업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는 아주 뭐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아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번역을 보면 돕다. 그러자 여기 건달꾼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입다는 그들과 함께 여기 또 생활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입다는 raiding이란 말은 막 해적들이 다른 배를 어떻게 습격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입다의 그 과거 생활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입다는 영적인 어떤 교육을 착실히 받았다든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감안하고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인물이 없었으면 길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 입다를 찾아갔어. 그 잡것들하고 깡패짓 하고 댕기는 왜? 좀 힘쓸만한 친구는 입다밖에 없다.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려 하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군대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 그때 뭐 군대라고 할 만한 무슨 뭐 이런 조직도 없었고. 하여튼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우두머리로
그렇게 돼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따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로부터 쫓겨나서 그 한데 가서 건달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얼마나 그리고 창녀의 아들로서 사람 취급을 어떻게 못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교육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랬다. 근데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니까 지도자 시켜가지고 입다라도 불러와서 우리를 위해서 암몬과 전쟁을 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면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기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야, 그러면 입다한테는 뭐요? 대박이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자기가 이방인 창녀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고 한심하고 이런데 지금 이제 팔자 고칠 일이 생겼어. 와. 그러니 이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제 그때 사회는 아 저거 장녀 아들 아니야. 그럼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집에 몰려가서 그 입다 이 새끼 이런 거 쫓아내 버려요. 우리가 이런 놈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없어. 그래서 입다의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쫓아냈다고.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경우는 더하겠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줬다는 거.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이제 큰 환난을 당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너희들 낯짝이나 있냐? 이제 입다의 위치가 어떻게? 그 길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보다 어떻게? 지금 갑자기 상승이 된 거야. 신분 상승이. 그 이제 폼을 꽉 잡기 시작. 그러면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라 모든 거민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진짜 입다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을, 그럼 백성들은 또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라 그럽니다. 그럼 입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이 쳐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이제 이게 정식 코스죠. 그렇죠. 지금 입다는 아니 그 너희들 약속 지킬 거야? 이제
뭐 흥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참 한심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다도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입다가 길다 장로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승리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니 당신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입다가 길앗으로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래서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장관을 삼은 즉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입다는 자 이제 전쟁을 치려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치려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신께 제사를 지. 왜? 전쟁 이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미스바라는 데를 가서, 이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입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그래서, 입다가 이제 서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 이제 길앗은 전쟁을 실제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 하나님 쪽에서는 입다를 어떻게 선택했다. 그렇죠? 입다가 무슨 지금 하나님한테 뭐 약속한 거 있어 없어? 요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입다는 아무 하나님께 누구를 뭐 바치겠다 이런 약속 아직 안 했어. 안 했는데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리라. 아 이제 성령이 탁 입다야 가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뭐 서원이고 뭐 누구 바치겠다 이런 거 필요도 뭐요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입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전쟁 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입다가 난데없이 뭐요 서원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입다가 자 이미 그때 전쟁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전쟁 치기 전에 기도할 때는 만일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 오늘 전쟁 쳐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 쳐. 그럼 다윗이, 그러면 적국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기겠습니까? 이겨. 내가 있잖아.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다를 어떻게 전쟁에 보냈는데 입다는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기게 해달라. 만일. 그렇죠? 그래서 입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상당히 뭐예요? 부족한 상태다. 이 말이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만일,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못 이기게 해 줄 수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입다의 문제를 이 질문하신 분은 제가 왜 질문했겠냐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 보니까 입다가 잘한 줄 알았더니 입다의 행동에 문제를 어떻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적 사랑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떨어지잖아.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죠. 이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고 질문을 해야 돼. 네.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맨날 들을 때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이 생기,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킨 새끼 생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확실히 아 그렇구나,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할 때 정말 치유가 온다는 거. 자, 그래서 암몬 자손을 내가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란 건 태워서 제사로 돌아오게.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을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시더라. 이거 이제 아차 잘못 읽으면 뭐예요? 입다가 어떻게 바치겠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 걸로 싹 오해를. 결국 입다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했다. 그리고 이 짐은 큰일이야. 짐은 지금 자기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건달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살긴 싫어, 이제. 이제는 좀 사람, 그래서 창녀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번 이 기회에 탁 콩을 세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그게 너무 입다로서는 심해.
그렇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또 전쟁을 쳐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삼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그 또 이긴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못난 지도자들이 불렀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불렀어.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진짜 불렀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나가는데 지금 제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격이 달라 있다는 그렇죠. 기도는 정말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사람인데 입다는 지금 출세욕이 너무 강해. 그렇죠? 출세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번 이 기회에 출세를 못하면 어떻게? 자기 이제 평생 이제 출세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 와이로라도 바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입다가 참, 기드온이나 다윗에 비하면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입다가 전쟁에 이깁니다. 이제 입다는 이제 하여튼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준 것처럼 됐어. 그렇죠? 사실은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다시 압제를 당하게 할 수는 없다.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게 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입다라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입다가 이제 그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아버지! 하고, 기뻐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예? 그 하나밖에 없는 딸? 근데 그 나오는 모습, 그게 얼마나 행복해야 될 순간이요. 그렇죠? 근데 입다에게는 그 순간이 뭐요? 생애 최고로 괴로운, 불행한 순간인데. 왜? 저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떻게? 저 딸을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 그래서, 이 딸을 제사로 드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야. 그럼 하나님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 이방인들의 제사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받고 자식을 제물로도 받습니다. 네 자식을 받죠.
그러나 인간이 내 자식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그거를 이 우상신들은 떠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로 인간을 향하여 너희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은, 그래서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의 제물은 인간이 우상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제물이 뭐예요? 그 여호와한테 우리가 좋은 걸 갖다 바쳐야 복을 줍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은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를 어린 양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박수가 나와야 돼. 이건 정반대야. 그래야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소위 신들과. 이래야 유전자 켜지지. 와, 그렇네 정말. 그럼 입다가 이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어떤 지도자들은 우리도 입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 그런 교인들은 뭐예요? 아멘. 와, 겁난다. 하나님께.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 헌금 얼마를 내겠다고 약정을 하면 그거 안 내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줄로 알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응?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속하면 안 돼.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딸이 죽습니다. 딸이 죽는 이유는 아버지의 뭐요? 그 미숙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 그렇죠? 그 주세요. 아, 이제 드디어 사람 대접을 받게. 그것도 얼마나 인간으로서 절실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입다는, 그래서 입다는 결국은 전쟁에 이기고 지도자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통치를 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입다는, 잘못된 통치자들의 예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불러요, 사람들이? 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약속한 것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딸을 너한테 재물을 받고 무슨 전쟁을 이기게 한 거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또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다 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이상 이건 내 딸이라도 드릴 수밖에 없다. 그 생각도 참 충성스러운 생각은 충성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입다를 그 믿음의 노독들이다, 믿음의 그 위대한 선배들이다라는 그들을 쭉 나열하면서 입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성경이 멋있는 거야. 여기 있네. 32절. 기드온. 제가 기드온 얘기했죠? 다윗 얘기했죠? 사무엘 선지자 얘기했죠? 바락. 자, 삼손. 여기 입다 이름도 올라가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입다가 그 배경이, 그렇죠? 형편없고 교육 수준이 낮고, 그 입다의 마음이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마음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시고, 그러나 입다는 그 입다의 수준에서 입다는 어떻게 한 거다?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다. 아시겠죠? 수준이 낮은데, 수준 낮은 데서 그래도 자기의 지금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창녀의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무슨 교육을 잘 받았겠어. 입다 아버지처럼 창녀하고도 놀아주는 아버지 밑에서 창녀 엄마 밑에서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 수준에서 부족한 수준이지만은 그 수준에서 남아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보다도 하나님이 입다에게는 어떻게 더 중요하였다. 아시겠죠? 사실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도 누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이삭을,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다가 한 일이 거기에 부족한 점은 많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결국
그 입다가 결국 사사가 돼서 결국은 이제 딸을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가 되면 백성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 듣고 판결을 해주는데 그 판결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깊다는 그런 입다가 결국 사사가 되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사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 같은 사람도 그 사사가 되기 전에 이만큼 부족했다. 이렇게 부족한 창녀의 아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하여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몰랐냐, 뭐, 시킨 대로 말 잘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드디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 달 예수님 옆에 달려서 죽은 평생 강도지밖에 한 일이 없는 그 사람도 그 강도가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시는 그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해주잖아. 한 짓은 강도 집밖에 없는데. 그런데 천국을 약속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의 사랑이라면 나 같은 놈도 희망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도 당연히 구원하실 그렇게 그런 믿음 사람들이 볼 땐 저 자식이 천국 갈 리가 없다 그러죠. 그런 믿음 여러분 마음 속에도 깃드셔서 정말 놀라운 영적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평안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 속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만큼 깊은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정말 알고 싶다.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태생적 배경과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기도원이지만 그래도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기도원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게 하는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기도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네가 믿음이 좋으냐 그것을 따지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절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그래서 모를 때는 질문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이 입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입다처럼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깊이 확실하게 깨달아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